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7반 4번 김두영입니다. 취미는 유튜브 영상 찍기와 유튜브 편집하기가 있고요. 제일 친한 친구는 동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두영입니다. 두영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살입니다.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자, 어디에 살아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삽니다. 초등학교 이름은요? 서울 삼선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는 몇 명이나 있어요?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동규요. 동규라는 친구는 어떤 면이 제일 좋은가요? 키 큰 거요. 키 큰 거? 또?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제 얘기도 잘 들어줘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네. 요즘에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밥? 본인이 스스로 멋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화장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느꼈을 때. 화장실에서 거울 봤을 때요. 그러면 살면서 네. 가장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방과후 시간에 제가 춤을 잘 춘다고 했는데 그 애들이 나와서 춰보라고 해가지고 춤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춤 잘 추나요? 아니요. 춤 잘 추니까는 친구들 앞에서 춤을 췄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춤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쪽에 관련된 콘텐츠를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게임이요. 게임? 네. 요즘에 즐겨하는 게임은 어떤? 로블록스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그 게임은? 그 하나의 게임 안에 그 수천 개의 게임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총싸움 게임, 아니면 괴물들을 피하는 게임, 경찰과 도둑 게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게이머는 아니고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건가요? 네.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자주 연습하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네.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배경을 넣거나 그런 걸 연습해요. 연출하는 것들도 좀 많이 배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촬영장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조금 낯설긴 한데 네. 조금 긴장할 것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 정말 좀 신나게 한번 해봐요. 네. 화이팅! 화이팅!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 우리가 끊임없이 넘나 사람도 넘 달고도 혼자인지 무서워나 잊혀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 우리가 끊임없이 넘나 사람도 넘 달고도 혼자인지 무서워나 잊혀지가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막문을 닫고 슬픔을 들이지고 사랑을 받고 두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방안을 명의를 잡은 자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에 가면 삭질하고 웃기는 일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두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